어떤 게 제일 좋아? 메모리 시트. 아, 메모리 시트? 너 벌써 그런 걸 알아? 디젤하고 가솔린 차이 좀 알아? RPM. 너 모르는 게 뭐야? 디젤은 6,000이고 그 가솔린은 8,000. 어. 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형님, 요즘 왜 이렇게 고가의 차량만 가져와요? 그러게, 이런 차만 오늘 요즘에 지원이 되네. 이 차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진짜 한정판. 우리나라에 지금 164대인가 밖에 없대. X7 M50D라 그래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단종이 된 차.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는 차. 왜 단종이 됐어요? 디젤이 규제가 심하니까, 환경오염이라 이런 걸로. 여러분, 이 차는 무려 커버가 4개, 마력이 400마력대에다가 70토크가 넘어가요. 근데 왜 M이 붙은 거예요? 거의 M의 성능을 내는 X7인 거지. M50i랑은 또 뭐가 달라? 걘 가솔린, 얘는 디젤. M50i는 바닥에 기름을 흘리고 다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이 차를 살 때 누가 연비를 생각하냐 해도 이 차로 맨날 출퇴근한다고 생각해봐. 뒤에서 몇 번을 들락날락 해야 돼. 근데 M50D 같은 경우는 기름 연비가요, 제 거 S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 크기예요? 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보통 X7을 살 때는 뒷자리랑 3열을 보고 많이 사요. 근데 M50D부터는 욕심 있는 아빠들. 그냥 아빠 아니야. 욕심 있는 아빠들이 내가 운전을 할 때, 나 혼자 탈 때도 나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차야. 형님, 근데 저희 30D랑 40i도 했잖아요. 다 했지.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 이 세슘 그레이 매트한 요게 달라. M50i랑 M50D에만 들어가 있어. 요 색깔 보이지? 근데 요거 별로 그냥 생각도 안 했었지? 네, 몰랐는데. 요거랑 요기랑 마지막으로 쭉 옆쪽으로 오면은 요 사이드 미러 요 색깔. 요거를 여러분 사제로만 하려 그래도 한 5,600이 든다 그러더라고. 하지만 이 차는 기본으로 그냥 달려 있어요. 아, 휠은 다 얘네가 너무 잘 만들어서 휠은 다 좋아. 보통 22인치. 이거보다가 S휠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난다. 일단 차주분을 또 모셔놓고 왜 X7을 샀는지, 차 가격이 1억 6천대, 이제 살 수도 없는 그 차, 제가 또 차주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팬인가요? 야, 저희 채널에 보통 20, 30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0 중반. 아, 중반? 네. 아, 젊으시네 그러면은. 아,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패밀리카로 사신 거잖아요. 네네. 일단 X7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차를 좀 되게 좋아하는 타입인데. 네. 그 전에 타던 차가 아우디 A7이었습니다. 아, 네. A7은 아시다시피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이라. 아, 그쵸. 가운데 못하죠. 얼마 전에 막내딸을 낳게 됐는데. 네네. 막내딸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큰 차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X7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이 차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산 거예요? 중고차 뭐 보베드림부터 해가지고 N카 뭐 이런 데를 다 돌아봤는데. 네. 다른 차들은 이제 이미 뭐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격이 뭐 신차랑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데. 네. 이 차는 약간 사연이 좀 있었던. 아,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와이프 몰래 사셨다고. 몰래 샀죠. 저희 과시네. 저희 채널은 일단 와이프 허락을 받지 않아요. 선지름 후보고. 그렇죠. 어때요? 집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회사 옆에 이제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네. 몰래 끌고 갔다가. 아. 걸렸죠.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팔 거다. 아, 팔 거다. 했는데 이제. 네. 이제 꼬셔야 되는 거죠. 아, 물론. 네. 뭐 기존에 있던 차를 하나 처분하는 대신에. 네, 네. 이거를 타고 다니겠다. 하고 이거는 뭐 지금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이 나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차를 바꿀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꼬셔야 되겠죠?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아직은 뭐 허락을 못 맡은 상태고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다 알겠네요. 확실히. 이 영상이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나이 얘기하면서 차를 안 바꾼다고 하셨는데 남자는요, 제가 보기엔 60이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차를 좋아하면은 또 바꾸게 돼 있고 또 바꾸게 돼 있고 그 열정 있잖아요. 차에 대한 열정. 그렇겠죠. 네. 그 일단은 제가 또 자세한 사연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가 제가 진짜 원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차였어요. 가족차로. 근데 다 검색했어요. X7 주차 편한가요? 일상생활 출퇴근 괜찮나요? 뭐 이런 걸 다 검색을 했었는데 뭐 불편하다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말용 차로 사면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서 오늘 제가 차 사이즈를 봤더니 진짜 너무 크다. 이거 진짜 옛날에도 느끼긴 느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너무 커요. 제 키보다도 큰. 이 차 높이가 거의 2m 좀 안 되더라고요. 이 차 높이가 1m 80? 저랑 거의 맞먹어요. 뒷바퀴 조향 된다면서요? 예, 뒷바퀴 조향이 되는 차입니다. 가끔 얘도 유턴할 때
한 방에 짝이 확 돌아요? 아, 확 돌아요. 그것만 이제 30이랑 차이가 되게 커요. 아, 50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네. S클래스도 580이나 가야 있는 이 기능이 여기 들어있다니. 아, 이런 거 부럽네요, 되게. 그리고 여기 매트한 요 느낌도 50에만 들어있는 거죠? 그치? 아, 그리고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BM이 휠 장인이네요, 진짜. X7 구입하신 분들 중에 이제 네네. 문제가 네. 타이어가 워낙 크니까 예. 타이어가 수입이 안 된대요. 아,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구입하려면 이제 BMW에다 선 지급을 하고 네. 대기를 해서 타이어를 받든가 아니면 수입해서 받든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갖고 지금 이제 그 동호회에서는 네. 이것들을 뭐 공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네. 아무튼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요. 제가 지금 이 타이어 보다가 S 타이어 보니까 눈 베린 것 같아. 아, 눈 베렸다, 그치? 이 클래스 같아요. 그냥 클래스 같아, 그냥. 왜 갑자기 이렇게 미니미가 들어있냐, 그치? 죄송합니다. 그냥 눈 한번 베리게 했습니다. 요 느낌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M이 먼저 달리냐, 뒤에 달리느냐. 그쵸? 저는 나이가 나중에 많이 들어도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차를 탈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신경 씁니다. M. 이거는 나이 상관없이 남자의 마음을 불사지르는, 그쵸? 이 마크가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0대 때는 네. 과감하게 저거를 네. 사서 붙이기도 하지만 아,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 쪽팔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체가 아니면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스티커 사서 붙이면은 살짝 쑥스럽잖아, 이제. 네, 그렇죠. 동료들에게,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야, 3열을 세워도 역시나 그다음에 요거까지 열 수 있는 아, 여기로 그러면 보통 어떤 활용도로 써요? 트렁크는? 세차용품이죠? 세차용품이요? 예, 예. 세차용품을 주로 놓고요. 네. 여기에는 타이어는 별도로 들어있지 않고 네네. 프리키트만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200km 이상이 안겨도 버틸 수 있도록. 야, 이거 진짜로 이거 캠핑하고 싶을 텐데, 그쵸? 애들이? 근데 이게 6인승이기 때문에 완전 풀플랫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캠핑은 어렵고요. 자, 이제 이게 가족들에게 아빠만 좋은지 실제 가족들도 좋은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 배그를 재밌게 하고 있는 탈주라고 합니다. 탈주? 네. 배틀그라운드? 네. 구독자 몇 명이야? 50명. 홍보 좀 해, 홍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런 것도 해줘. 알람 설정. 귀엽게, 귀엽게. 마음에 들어, 이 차? 네. 어떤 게 제일 좋아? 메모리 시트. 아, 메모리 시트? 너 벌써 그런 걸 알아? 몇 살이지? 13살. 아, 메모리 시트가 중요하구나, 13살에겐. 차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아, 진짜요? 차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오늘도 혼자 나오려고 했더니 쫓아오겠다고. 아, 그 어때? 이거 출력 마음에 들어? 네. 어떤 게 좀 마음에 들어? 배기음. 아, 배기음? 야, 그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해? 배기음 이런 거? 근데 이거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허락을 아직 못 맡았는데 같이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거야?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자. 엄마, 우리 테슬라 보내고 이 차랑 행복하게 지내자. 이게 사운드가 그렇게 죽인다면서요. 파워 앤 윌킨스? 소리 그렇게 좋아요? 파워 앤 윌킨스 중에서도 최상위 옵션인 크리스탈. 음악 듣기 좋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오디오 시스템만 1,5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다고. 아, 이 차예요? 아, 근데 거의 진짜 풀 옵션이네. 없는 게 없네. 여기에 뭐 시트 조절부터 뭐 햇빛 가리개랑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BM 실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항상 보던 거라서 이제 요 차는 많이 타봤잖아, 주피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감흥은 없어. 이거 근데 언제 바뀌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 전체 디자인이 네. 이게 와, 완전 바뀌었다. 이런 거? 네. 이번에 바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다음. 아, 진짜요? 네. 시동을 한번. 아, 여기다. 디젤인데 이 배기음 뭐야? 와웅. 좋다. 차문을 열어보고 지금 디젤 소음을 들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죠? 차문 열었을 때는 좀 소리가 나는데요. 네. 차문을 닫으면 이중 접합률이라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항상 봐왔던 거라서 뭐 크게 감흥은 없고요. 요거 50에만 들어가는 거. 아, 오디오요? 그러니까 30이랑 40에는 안 들어가. 50에만. 이게 음질이 그렇게 좋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칸타라. 와, 요거는 만질 일은 없는데 그냥 만지면 기분 좋은. 요 천장에 옛날에도 얘기했던 카메라에 보이나?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네. 롤스로이스를 쫓아. 그렇죠. 요런 감성을 표현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X7은 2열과 3열이죠. M50D의 운전석은 운전할 때 맛봐야죠. 운전할 때. 뒷좌석은 이제 우리 아들이 타야 되니까, 그쵸? 한번 올라가 만져봐. 어때? 항상 편해요. 항상 타고 다니는 데지? 네. 그러면은 막내 동생은 어디 타? 여기요. 거기? 네. 큰형은? 아, 큰형은 3열이야. 아, 그러면 너가 여기 전용 자리? 아니, 저기. 아, 저기 전용 자리야? 이게 2열이 가운데가 나눠져 있는 게 나, 다 붙어 있는 게 나? 나눠져 있는데요. 나눠져 있는 게 나? 네. 이유가 뭐야? 다니기가 편해요. 아, 그 사이로도 막 다녀? 네. 아,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불만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컵 놓으면 막 쏟아진다 그러잖아. 여기다 놓고 요구르트 마셔? 아니요. 아, 요구르트 마실 나이는 아니지? 네. 요즘 뭐 마셔? 오렌지나. 뭐? 오렌지맛? 오렌지나. 오렌지나?
그럼 뭐야? 요즘 13세에게 유행하는 음료야? 오렌지 주스에 탄산 들어가 있는. 아, 그래? 그거 이렇게 친구들이 한 잔 쫙 하면서? 네. 그러면은 요 사이로 한번 넘어가서 타볼 수 있어? 네. 오, 아, 그런 식으로? 네. 영상으로는 어른들이 타면서 다 얘기하잖아. 이 정도는 키 작은 분들이나 애들이 타야 된다. 실제 우리 애들이 한번 타봤습니다. 진짜 자리 여유 많아요. 자, 거기 여유 많지, 다리. 근데 안 답답해? 3년? 위에는 공간? 엄청 넓지? 아, 역시. 여러분, 실제 유튜브 이름 뭐라고? 탈주? 네. 아, 탈주 유튜브? 다시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여워. M50D. 야, 진짜 이거 디젤의 끝판왕. 쿼드 터보. 일단 방지 턱 한번 넣으면 에어서 스페셜 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 탈주야. 네? 어때? 뒷좌석 느낌이 어때? 아, 편해요. 편해? 네. 오, 이 배기음을 원한 거였어? 네. 오, 이거 한번 만땅으면은 몇 킬로 갈 수 있어요? 한 900킬로 정도 갈 수 있더라고요. 야, 저거 S랑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그렇죠. 저는 이거 기름을 언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디젤하고 가솔린 차이 좀 알아? 어떤 차이가 있어? 디젤 가솔린? RPM. 너 모르는 게 뭐야? RPM 뭐 어떤 차이? 디젤은 6000이고 가솔린은 8000. 그렇지. 마력은 뭐게? 이게 400마력이야. 400마리에 말이 끌어주는 거. 400마리, 와, 대박이다. 저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때요? 이 차를 타면서 최고 느끼는 단점들이 뭐예요? 이 차를 타고 마트를 가면은요. 네. 죽음이에요. 아.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어요. 그리고 또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문콕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 단지에다가 주차를 할 때. 네. 그 코너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으면은. 네네. 문콕 때문에 걱정을 너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두 대씩 가지신 분들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면은 그 작은 차를 빼고 이 차를 대는 등 이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되는 주차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네. 모든 게 다 장점이죠, 이 차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야! 이게 너무, 잠깐만! 그때 그 지바겐에서 느꼈던 그 감정 아니야? 괜찮네. 그치? 연비 좋은 지바겐. 와! 와. 표현 너무 잘했다. 연비 좋은 지바겐. 진짜로. 그리고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지바겐. 얘는 통풍 시트랑 뭐 온열 시트,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 이게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어서 유턴이, 오, 유턴 잘 되네, 한 방에. 자, 가봅니다. 너무 잘 나갔는데요? 이렇게 오늘 M50D를 타봤는데 어차피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렇죠? 못 사죠. M50i만 사야 되고. 그렇죠. M50i도 되게 잘 나가지만 그건 연비가 정말 최악이고 고급용만 넣어야 되고. 근데 이 차는 그냥 큰 거 하나 빼고는 다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164대밖에 없는 그 차. 정말 희귀 차량입니다. 그 우리 구독자님의 와이프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흔쾌히 OK를 해주시고 엄마 한번 외쳐줘. 엄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그동안에 제가 보기만 했던 제펄린도 보고 S도 보고, 예, 제 차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아들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40명이라고 10명만 늘면 이제 뭐 된다고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자, 탈주가 하자. 탈주가 하자. 자, 지금 이거 말 잘하면 한 방에 1000명 된다. 네. 맞지?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팡! 저랑 게임하면 치킨 한 번은 무조건 먹여드릴게요. 양념치킨?